오랜만에 겟레디미로 찾아왔어요. 제가 연말에 찍고 봄이 다 돼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진짜 예뻐 보이려고 이렇게 지금 헤드팩도 하고요. 기차도 잔뜩 우려먹고 있어요. 지금 이 패드는 우리 오늘 함께할 케어존의 무공 원샷입니다. 이것도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 오랜만에 쓰니까 아주 시원하네요. 패드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으니까 저의 새로운 꿀템들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요즘 저 메이크업 전에 필수로 쓰고 있는 속눈썹 앰플인데 솔미마켓에서 샀는데 속눈썹이 되게 예쁘게 정돈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여권을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완전 급하게. 근데 여권 막 그렇게 못나게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좀 겁을 먹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제가 오랜만에 오늘 할 메이크업은 요즘 대세 중에 대세라는 맑은 청순 토끼 메이크업이에요. 이게 컬러감도 되게 적게 들어가고 맑음을 위해서 덜어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 깨끗한 피부가 완전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피부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뭔가 되게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트러블 케어 제품 쓰긴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좀 미리미리 사전에 빠르고 가볍게 샤샥 케어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공감하시죠?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워낙 좋아가지고 케어존 트러블 맛집으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아니 이 제품 단종돼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요 스팟 세럼 제품이 출시 10주년 기념으로 리뉴얼이 돼서 나왔대요. 10년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졌는데 업그레이드가 됐다니 진짜 대박이겠다 하고 제가 써봤는데 여러분 역시는 역시입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이만큼 지금 사용을 했고요. 저는 최근에 이 제품을 붉은기랑 피지 잡는데 진짜 잘 썼어요. 제가 좀 평소에 또 울거나 그리고 또 평소에 피부를 진짜 잘 손으로 만지는 편이거든요. 그럼 붉은기가 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환절기다 보니까 붉은 애들이 이렇게 좀 잘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 제품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올려서 롤링롤링 해서 발라주면은 빠르게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진정템 하면은 되게 가벼운 사용감이 많잖아요. 요 앰플은 밀도감 있는 제형. 그래서 얼굴에 바를 때 물처럼 흐르는 느낌이 아니라 탱글하고 쫀쫀해요. 지성 피부분들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트러블 앰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지나면 딱 밀착이 되고 쫀쫀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쓰고 있는 크림 여기다 올려주면은 피부가 딱 먹는 느낌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 옆에 각질도 진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아니 봄 되면서 피지는 올라오는데 코 옆은 또 건조해서 메이크업 하는데 각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평소에 쓰는 기초가 살짝 부족해졌나 싶어가지고 요거 앰플 하나만 좀 바꿔줬는데 5일차 정도 써보니까 여기 옆에 각질 좀 정돈이 되면서 각질이 더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고민 있는 부위나 트러블 위주로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얼굴 전체에 앰플을 발라주시는 분들도 이게 여러분 50ml 용량이에요. 그래서 이거 장만하시면 데일리로 진짜 여러모로 두고두고 쓰지 않을까요? 저도 이거 지금 한 달 가까이 쓴 건데 양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피지랑 각질 케어 기초 진짜 오랜만에 추천을 드리잖아요. 우리 마스크도 벗고 이제 또 봄이라 약속도 진짜 많고 또 개강 시즌이고 하니까 우리 미리미리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워낙에 꼼꼼한 피부 테스트 통해서 순한 사용감 그리고 개선 효과까지 다 검증을 한 트러블 케어에 진짜 진심인 케어존 제품이니까 진짜 유난히 말 안 듣는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크림까지 또 마저 바르고요. 아 요즘에 크림도 이렇게 스펀지로 바르는 게 대세더라고요. 대세라면 또 해야죠. 이렇게 스펀지를 바르면 되게 산뜻해가지고 좋은데 솔직히 스펀지 바는 거 귀찮지 않나요? 선크림도 이렇게 스펀지로 문질문질해서 오랜만에 예전에 쓰던 카메라를 다시 꺼내봤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쿠션을 쓸 거예요. 이거 무미 쿠션이라고 진짜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원래 힌스를 쓰려고 했는데 제가 힌스 친구한테 선물을 했었는데 친구는 진짜 좋다고 잘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밀착력이 아쉽기도 하고 시간 지나면 좀 건조해지더라고요. 오늘 처음 쓰는 거긴 하지만 근데 오늘 진짜 피부가 엄청 반짝반짝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확실히 케어톤 쓰고 나서는 피부가 크게 뒤집어지지가 않으니까 그게 진짜 좋아요. 한번 조심스럽게 쿠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쿠앤크 이런 질감이에요. 엄청 가볍게 얇게 올라가는데요? 얘 커버력도 되게 좋네요. 요즘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인스타로 Q&A를 되게 많이 하는데 겟레디랑 브이로그 요청이 진짜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찍은 지 진짜 오래됐잖아요. 이런 말 하면 좀 혼날 것 같긴 한데 제가 요즘에 자존감이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진짜 많이 낮아졌어요. 뭘 해도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카메라를 좀 예전 걸 다시 꺼내도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 쿠션 썼는데 이거 엄청 얇게 올라가요. 한 지금 두세 번 정도 겹쳐서 발랐는데 되게 예쁜데? 오늘 기초가 너무 잘 올라가서 그런지 피부 표현도 되게 예뻐 보여. 개인적으로 힌스 밀착력 너무 아쉬웠었는데 진짜 잘 만드셨는데요? 이 여리여리 토끼상 때문에 제가 아까 눈썹을 탈색을 했는데 진짜 제 이 털이 엄청 진해가지고 탈색이 잘 먹히지도 않았어요. 눈썹을 끝에만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리고 요즘 잘 쓰는 섀도우는 이렇게 투쿨포랑 이렇게 어뮤즈 요거 두 개를 제일 많이 써요. 오늘은 어뮤즈를 쓰도록 할게요. 제 요즘에 어뮤즈한테 완전히 푹 꽂혀 있어서 요거 있죠. 이걸로 쌍꺼풀 라인 먼저 그냥 컬러를 쌓기보다는 미세한 음영만 얹고 가는 게 최고더라고요. 야들야들한 브러쉬로 살짝 요런 딱 이 상태에서 이 애교살 라이너로 음영을 여기 밑에다가 먼저 잡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크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또 밝은 컨실러 부분으로 밑에 중간에 이렇게 이거를 손으로 살살 그러고 이제 이 컬러감 있는 걸로 이 정도면 진짜 자연스러운 음영이 생기거든요. 이런 맑은 무드에서는 펄감이 되게 잘 어울린대요. 이 또 어뮤즈 팔레트에서 이 펄감이 진짜 예뻐요. 그냥 요정처럼 반짝반짝한 느낌만 날 수 있게 살짝 해주고 코에다가도 조금 해주거든요. 눈에 이거 보이죠? 이거 은근 되게 예쁘거든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이렇게 골드펄 들어간 어두운 갈색 그리고 요즘에 제가 새롭게 붙이고 있는 되게 자연스러운 속눈썹이 있는데 제가 원래 이거 코링코꺼를 되게 잘 붙였잖아요. 근데 이 루지피 크게 훨씬 더 어려워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러운 만큼 뗄 때가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인플루언서 분들께 되게 잘 나와가지고 구매하는 것마다 성공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저 공부왕이에요, 여러분. 너무 세워서만 붙이지 않으면 오히려 자연스러워서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마스카라 안 하고 붙이도록 할게요. 5개, 6개 정도면 좀 충분했던 것 같아요. 오늘처럼 섀도우도 많이 컬러도 안 쌓고 아이라인도 안 그릴 때는 이렇게 속눈썹에 좀 포인트를 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겟레디를 찍으면요. 항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그렇게 딱히 주체적으로 말을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주제를 받아서 메이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속눈썹 이렇게 화려하게 붙여도 메이크업이 절대 진해 보이고 그런 거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끼 메이크업에서 진짜 블러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송보송한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브러쉬로 바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엘프 브러쉬고 세일할 때 2,000원대인가? 그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좀 크림용, 하나는 파우더용. 제가 지금 섞어가지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광채가 되게 예쁘잖아요. 위에 있는 파우더 타입은 좀 안 발라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옆에 있는 광대까지 같이 감싸듯이 바를게요. 볼펜이 좀 안 보이도록. 곧 일본을 가는데 친구랑 정한 게 미술관 가기, 식당도 정한 게 없고, 카페도 가는 거 정한 것도 없고, 환전도 아직도 안 했고, 저 지금 몇 권도 안 찾았고, 제가 이래봬도 지금 제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첫 해외여행이어서 뭔가 막 기대를 하다가 어그러져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해외를 가는 거에 의의를 두자. 그리고 제 여행 스타일이 막 스팟 같은데 다 돌아다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한 지역을 부셔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도쿄면은 도쿄 시부야에 있는 웬만 하나하나 골목을 다 보는 게 목표여가지고. 근데 또 다행히 같이 가는 예린이가 또 저랑 그 여행 취향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크게 여행 그런 계획 없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캐리어나 잘 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에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린 립은 요거 펌킨 젤리입니다. 진짜 오무주는 제가 매번 쓸 때마다 다 좋은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거 쌍바 오일 바르는 게 조금 중독이 돼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발라서 이 글로시함을 좀 극대화시켜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까지 정돈하고 왔는데 저 이거 어제 자른 거여가지고 지금 눈 찔러갖고 따가워 죽겠어요, 여러분. 이게 요즘 대세라는 청순토끼상인데 사실 진짜 별거 없고 되게 맑은 요 분위기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무엇보다 좀 진짜 피부가 대박이지 않아요? 진짜 화장도 엄청 잘 먹었고 피부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쵸? 꼭 써보세요. 이거 진짜 계속 진정 원탑에 제가 아까 썼던 요 크림도 지금 증정된다고 하니까 진짜 트러블 케어 바로 됩니다. 피부 표현이 예뻐가지고 저도 계속 화면을 보게 돼요. 블러셔도 좀 예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여권을 드디어 찾으러 가야 돼요. 오랜만에 겟레디였는데 별 말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네요. 대신에 일본 가서 한번 열심히 친구랑 수다를 떨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만 카메라 꺼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